크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전원주라고 하고요. 지금 기계공학과에 있습니다. 그 학과장님 그리고 어레인지해 주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와주신 학생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목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고 대부분의 슬라이드는 이야기와 사람과 역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후반부에는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되게 편하실 거예요. 여기 지금 그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지금 간극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간극이 있는데 지금 좀 많이 좁혀졌어요. 왜 좁혀졌냐면 지금 둘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등 뒤에 이제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죠? 예, 자세히 보면 이름이 써 있거든요. 예, 보면은 예, 왼쪽 사람은 맥키고 예, 오른쪽 사람은 맥스입니다. 아, 둘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손잡고 굉장히 간극을 없애면서 잘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기계공학과에서 왔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하는 연구나 혹은 관점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분야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될 때에는 어렵지 않게, 그리고 딱딱하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필라소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재밌게, 그리고 딱 말씀드리면 바로 할수 있게 쉽게. 요거에서만 끝나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약간 깊은 내용들 다루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 슬라이드나 어떤 한말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인스퍼레이션을 받아가실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저는 기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말을 재밌게 해서 재밌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역사와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재밌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록에도 썼지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내지는 머리 굴리기 좋아하는 어떤 퀴즈 같은 것들이 과연 우리가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리얼 월드 프로블럼을 푸는데 좀 소용이 있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록의 앞부분을 간단히 썼었는데요. 여기에는 수학과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힐버트 프로블럼인데 무한계의 방에 있는 호텔에 무한명이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꽉차 있어요. 한 명의 배낭여행자가 왔으면 다음 호실로 옮기세요 해가지고 한 방을 비워주면 되고 두 명이 오면 호실을 두개더 하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무한명이 왔을 때는 조금 생각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호실에다가 2를 곱해서 옮기세요 하면 모든 홀수방이 남기 때문에 또 무한명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아주 잘 알려진 문제입니다. 요 문제가 풀렸다는 얘기는 똑같이 말할 수 있기를 자연수의 개수하고 짝수의 개수하고 같다라는 얘기를 금방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뭔가 무한한데 이제 개수가 같다 내지는 이제 뭐 1대1로 우리가 매칭을 할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세기를 시작하죠. 잘 아신 바와 같이. 그래서 양쪽으로 무한히 뻗어 있는 수직선, 그리고 길이도 유한한 원. 이둘 사이의 점의 개수가 어떠냐? 뭐, 같다. 네, 뭐, 아니다. 뭐, 원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 얘기 같은 것들도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건, 대충 봤을 때, 예, 무한히 늘어서 있는 직선의 점들은 원 위로 다 올릴 수 있겠죠. 예, 왜냐면 1대1로 대응을 줄수 있는 것을 이제, 무한에서 우리가 개수를 셀때 같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풀다 보면은 이제 저는 이 문제를 풀면서도 아, 재밌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문제들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들은 유용한가? 이게 저 질문이에요. 저는 이 퀴즈를 풀어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유용한가? 물론 금방 말씀하시겠지만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을 연구하진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겠죠. 그죠? 제가 수학연구소에 7년 동안 있어봐서 잘합니다. 꼭 어디에 쓰려고 연구하는 건 아니다. 그 자체가 아름답지 않냐. 예, 아주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억지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서 의미를 끄집어내서 굉장히 추상적인 그냥 무한이라는 뭐 알레프 제로, 알레프 원, 뭐 그런 것에서 얘기하던 그런 개념들이 혹시 잘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면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 조금 인사이트를 줬던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즉, 오늘 연구하는 사람, 우리가 만나게 될또한 명의 사람, 이 사람은 이런 무한의 문제를 퀴즈로 풀다가 이런
그러니까 파동 해줄 문제를 풀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수학자들 위해서.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제 무한히 뻗어 있는 수직선상의 점의 개수하고 이제 서클 위의 점의 개수가 이제 쉽게 그냥 같다라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파동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2차원 평면에서 파동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그 평면상에서 풀지 말고 그냥 구 위로 완전히 옮긴 다음에 그 구 위에서 풀면 어떨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자라는 예,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으로 평면상에 있는 무한히 많은 모든 점들을 그냥 이렇게 지구 같은 볼 위에 이제 다 얹어놓고 이제 문제를 풀자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풀립니다. 그래가지고 1896년에 여기 있는 아르놀츠 돈모펠트가 예, 평면에 있는 모든 점을 이와 같이 아주 간단한 매핑에 의해서 리만 스피에 올리고 올린 상태에서 뭘 관심 있었냐? 이 사람은 지금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어요. 평면상에서. 근데 거기에 스크린이 있어요. 앞에가 뾰족하고 무한히 반무한으로 늘어서 이제 스크린이 하나 있을 때 저 스크린에서 도대체 이 파동이 어떤 산란과 회절 현상을 일으킬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많은 수학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 뿌앙카레가 이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그 사람이 37살인가 38살 때. 근데 그때까지도 제대로 안 풀렸죠. 이 사람이 제대로 풀었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풀고 싶은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평면상에 반무한을 쫙 가르는 평면을 가르는 어떤 불연속 면이 있으니까 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평면을 위로 매핑합니다. 그러면 이 스크린이 어디로 매핑될까요? 예, 남극과 북극을 잇는 요 선으로 매핑이 되겠죠. 그러면 그 서피스 위에서 우리가 웨이브 필드를 생각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북극과 남극을 잇는 이 선을 따라서는 예, 불연속이 생기겠죠. 예, 투과를 못하니까. 그러면 불연속이 생기니까 거기다 이제 뭘 하냐면 칼질을 합니다. 예, 북극하고 남극을 이렇게 짜깁니다. 지금 리만 스피에서 보고 있지만 이제 리만 서피스로 넘어가는 거죠. 칼질을 한 다음에 스퀘어루트 변환을 합니다. 무슨 얘기죠? 예, 구를 줄여가지고 반구를 만드는 거죠. 그럼 스퀘어루트 변환에 따른 얘기는 두 바퀴 돌면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나머지 반구를 하나 더 만들어요. 이미지 플레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 붙여요. 구에다가. 그럼 하나의 매끄러운 구가 나오겠죠. 거기서 문제를 풉니다. 그 다음에 다시 구를 반으로 쪼개고 그 다음에 다시 벌려가지고 원래대로 매핑한 다음에 다시 바닥에 싸줘요. 그럼 우리가 원래 관심 있었던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아르놀드 존모펠트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예, 이 사람 수학자 아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시작한 게 어디서부터인지 보면은 평면상에 있는 무한히 많은 점이 지금 아주 볼 위에 다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이미 그 리만이 아주 게팅겐에서 유명한 일을 해놨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람들도 복수함수론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사용한 거죠. 존모펠트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존모펠트도 수학의 소비자입니다. 저도 수학의 소비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연구들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책이 있는데 이 논문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저같이 파동을 하는 사람, 음향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책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책은 존모펠트가 아까 전에 1896년에 썼던 논문, 그 논문이 너무 읽기 어려워가지고 2004년에 보스턴 대학, 미국의 음향 그룹으로 제일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보스턴 대학입니다. 보스턴 대학의 연구진 3명이 이것을 일단 번역을 했고요. 독일어 논문을.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 부분은 예, 이 논문에 대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음향이나 파동을 하는 사람들이 뭐 리만 스피어 쪼개고 뭐 찢고 뭐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예, 이제 이런 작업 한 거예요. 아까 전에 칼집 냈던 거 있죠. 예, 붙이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바닥으로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이제 해를 얻었던 과정들이 이제 이 해설 과정 가운데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보스턴 대학이 음향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다면 뭐 부인할 수 없게 영국 쪽에서는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햄튼이 또 음향 쪽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같은 해 2004년도에 사우스햄튼에서 또 연구진들이 이와 같은 예,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야 할 만한 책을 하나 씁니다. 예, 음향학의 수학은 뭘까? 그거의 표지 그림이 바로 존모펠트가 풀었던 반무한 평판에 의한 이제 회절 현상을 푼 것이 됩니다. 이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푸는지에 대해서 들어있을 만큼 굉장히 기발한 방법이고, 그것들이 이제 책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잠깐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억지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러면 파동 문제 풀었었는데 혹시 그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내지는 어떤 수학적인 이론이 이 친구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예. 네. 공학 쪽에서 이제 이렇게 관심 있는 거죠. 이 친구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왜냐면 비행기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유럽에서 이제 점점 규제가 강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비행기를 만드는데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제가 그것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지만 연구를 하고 나니 그렇게 스토리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히스토리고요. 두 번째 저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에서는 제가 초록에 충실하게 4대 역학, 예, 역학과 수학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수학과에서는 뭐 유명한 과목들을 뭐라고 혹시 부르는 게 있나요? 뭐 3대 무슨 과목, 4대 무슨 과목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기계과에서는 2학년 때 누구나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 나눠서 이제 4개 역학이 있는데 유체역학, 동력학, 고체역학, 열역학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공학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야 돼요. 특히 기계공학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나 이걸 이제 보통 명사처럼 쓰는데 4대 역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4대 역학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4대 역학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작았던 수학자들을 한 명 이상 만나게 될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여정이 이제 파트 1에 해당되는 거고, 파트 2는 그냥 남는 시간을 소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별로 소비를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히스토리 부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히스토리에서 만날 사람들은 3개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예, 첫 번째 프랑스에서 온 사람은, 예, 호스피탈로 읽으면 안 되는, 예, 로피탈이고요. 예, 고등학교 때 배웠던 로피탈이고, 그 다음에 스위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젤에 살았고요. 뒤에 있는 이름이 다 똑같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예, 베르누이 패밀리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네 번째 있는 사람도 베르누이 패밀리예요. 같이 패밀리인데 이 사람은 이제 네덜란드에 살았기 때문에 국가로는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예, 점성과 실선의 정의가 뭐냐? 예, 오른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야곱의 동생이고, 그 다음에 아들 두 명이 오늘 니콜라스하고 다니엘이고, 그 다음에 이 두 명은 당연히 이제 형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하고 뭔가 여정을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려면 데이트 갔을 때 물어보죠. 그죠? 뭐 좋아해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8개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핸드폰을 쓰시든지 아니면 노트가 있으시면 지금부터 좀 8개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풀어주시고, 8개 문제를 이따 채점을 할 테니까 고득점자에게는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교수님이 고득점자가 되시면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학생 중에 고득점자가 나오면 기계국장에 왔을 때 차를 사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네. 전권. 아, 네. 좋은 아이디어 하나 주셨습니다. 아, 예, 스몰 그레이드로 하나. 일단 따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친해지려면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공평하게 문제 낼 겁니다. 앞에 네 문제는 수학 문제고요. 뒤에 네 문제는 역학 문제입니다. 예. 여덟 문제 같이 풀어보시죠. 한번 참여해 보세요. 일단 못 풀었다고 창피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베르누이 패밀리니까 베르누이 패밀리는 당연히 이제 수학을 이제 연구했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수학과 베르누이 패밀리를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네, 첫 번째 문제, 네, 바이노멜 디스트리뷰션 통계했던 사람, 네, 초창기에 굉장히 잘했던 사람, 네, 베르누이입니다. 네. 두 번째, 로피탈의 정리를 로피탈한테 가르쳐준 사람 있죠? 예, 로피탈 정리 로피탈 거 아니죠, 그죠? 예, 잘 아시죠? 예, 학과장님 잘 아십니다. 예, 미적분 분야에서 또 컨트리뷰션 했던 사람, 또 베르누인데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고, 그 다음에 너무나 잘하는 게임이죠? 이래서 두 배씩 돈 못 걸게 하는 카지노 게임. 사실 이거의 기원은 상트페테르부르크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죠? 예, 동전 던질 때마다 앞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 던지는데, 앞면이 나온 횟수가 N이면 2N 루블의 상금을 지급하는 러시아에서 만든 문제입니다.
그때 카지노 입장료를 언제 얼마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할까? 수학적으로 보면 무한대지만 만 루블이라도 들어가야 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 그러니까 상트페테르크 때 사람들의 반응은 나는 아무래도 다섯 번 연속이 나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25루블이라도 안 가겠다. 라는 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요소가 수학적인 요소보다 더 많이 작용을 했다라는 나중에 이제 해석이 있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 문제, 이것도 베르누이가 있어요. 네 번째 문제도 베르누이입니다. 변분법이죠. 되게 유명한 문제죠. 예, 브라키스토 크론 문제라고 해서 브라키스토, 가장 짧은 크론, 타임, 최소 시간에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강하를 하는 중간에 곡선을 어떻게 만들면 좋으냐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 곡선이 나오겠죠. 그죠? 예,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어려우시죠? 예, 객관식입니다. 자, 객관식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객관식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네, 1번 야곱 베르누이, 2번 요한 베르누이, 3번 다니엘 베르누이, 4번 니콜라스 베르누이. 예,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예. 잠시 풀어, 네, 질문. 2번 요한 베르누이. 아, 문제가 4개거든요. 답이 4개예요, 그죠? 네. 답을 써주세요. 예, 답을 써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정직하게 채점을 해주세요. 네. 이거는 막 이렇게 푸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죠. 틀려도 창피하지 않은 문제. 예. 1, 2, 3, 4 하셨습니다. 그죠? 네. 책임지셔야 돼요. 네, 이제 그러면 푸셨으니까 이제 공평하게 이제 역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잘하시는데 역학은 좀 생소하시죠? 예. 근데 역학도 이제 못 풀어도 창피하지 않은 문제. 아이고. 네, 아. 네, 강연자가 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학부터 채점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답을 쓰셨으니까, 네, 첫 번째 답부터, 네, 강원무 교수님 아시신 것 같죠? 네, 1번 야곱 베르누이가, 네, 바이노멜 디스트리뷰션, 바이노멜의 비일까, 베르누이의 비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 로피탈의 정리. 아, 예, 요한한테 그, 편지 보냈어요, 편지. 네. 편지 보냈더니 요한이, 야,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서 알려줬더니 루피탈이, 내가 했어? 하고서. 그 다음에, 슬퍼하시긴 약간 이릅니다. 네. 출제한 사람은 니콜라스고요. 푼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두 개 다 답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튼을 도전했던 사람이죠. 감히 뉴튼에게. 네, 이 사람은 요한 베르누이입니다. 네, 요한이 이제 싹 문제 돌리죠, 유럽에. 네, 뉴튼이 이제 그날은 퇴근이 늦었어요. 피곤한데 딱 왔더니 자기를 챌린징하고 있거든요. 화가 탁 나고 밤새서 새벽 4시쯤에 답 푼 다음에 이제 보내죠. 요한이 답장을 받습니다. 유럽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이메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편으로 봤는데 시간이 꽤 걸렸는데 딱 받자마자 탁 열어보고 유명한 말을 하죠. 예, 발톱만 봐도 사자를 안다. 이건 뉴튼이 풀었다. 예, 그 문제가 이제 이 문제죠. 요한이 냈습니다. 그 당시에 풀었던 사람이 여러 명인데 당연히 출제자였던 요한도 풀었고, 그 다음에 독일에 있던 라이프니츠도 풀었고, 예,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뉴튼도 풀었고 두 명 더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혹시 여기 네 문제 풀으셨는데 네 문제 다 맞으신 분 있으세요? 있어요? 네. 네. 아, 핸드폰으로 검색을 했어요? 핸드폰에 메모장을 쓰라는 뜻이었는데.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정직하게 그냥 푸세요. 이거 지금 정보 검색 대회가 아닙니다. 이제 4대 역학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4대 역학을 얘기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엔 유체 역학을 얘기합니다. 수학과에서 너무 잘하시는 분야죠. 그 다음에 열역학 얘기합니다. 터모다이나믹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고체의 변형과 내부의 어떤 일레스티스를 다루는 고체 역학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동역학입니다. 그냥 다이나믹스. 근데 사실 제가 연구하는 파동도 파동의 똑같은 동역학이기 때문에 웨이브 다이나믹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거는 잘 아시죠? 첫 번째 거가 무슨 원리죠? 예, 베르누이 원리죠. 어떻게 하셨어요? 베르누이 원리입니다. 저건 우리가 어떻게 조카한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죠?
예, 실에 매달린 두 개의 탁구공이 있는데 가운데 바람을 후 불면 탁구공이 예, 가까워진다. 예, 그게 지금 저 원리죠. 그죠? 첫 번째 거 그러면 누가 했을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네, 베르네. 다 맞았습니다.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이러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배웠죠? 온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등온 조건에서 점점 눌리면 압력이 커질 텐데 볼륨은 줄어든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일 법칙이죠. 그죠? 온도가 들어온 보일 샤를레 법칙이고, 이거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습니다. 이거 베르누이가 했어요. 세 번째, 고체 역학할 때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예, 이 이퀘이션, 힘이 가해졌을 때 빔이 있는데 빔에 힘이 가해지면 그 빔 안에 있는 영스 모듈러스, 스티프니스, 저항하려고 하는 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세컨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예, 관성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 잘 아는 4차 상미방이고요. W는 이제 변형을 나타냅니다. 굉장히 좋은 이퀘이션이죠. 이거 고체역학에서 아주 키가 되는 이퀘이션입니다. 오일러 베르누이 이퀘이션. 그래서 오일러와 함께 했습니다. 어떤 베르누이가. 네 번째 문제, 파동의 중첩원리 잘 아시죠? 이쪽으로 했는데 이쪽에서도 하면 가운데 만나는 부분에서 덧셈으로 파동이 형성된다. 그게 파동의 중첩원리인데 그거 처음 제시한 사람, 예, 1900년대에 베르누이가 베르누이 패밀리에서 이걸 먼저 했다고 그 다음에 그 발견했습니다. 네,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첫 번째 거는 이제 수학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셨으니까 근거자료가 필요 없는데 이건 근거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답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여기에 보면은 하이드로다이나믹스라고 써있는 책을 예, 다니엘 베르누이가 했습니다. 유체역학 굉장히 초반부에 했던 사람이 다니엘 베르누이입니다. 답이 예, 다니엘 베르누이죠. 네, 두 번째 보일샤를레 법칙.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온도는 일정하면서 압력과 볼륨 사이의 관계. 예, 다니엘 베르누이가 했습니다. 학과장님의 내공이 대단하신데요. 구체학입니다. 얼핏 보면 야곱인 것 같고 또 얼핏 보면 요한인 것 같은데 그거 완성한 사람 다니엘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마지막에 그래요. 되게 깔끔하게 완성하고 싶은데 좀 수학 잘하는 사람 필요해요. 다니엘도 잘했지만 그래서 오일러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이런 거 제일 잘하지. 나랑 같이 마무리해자 해가지고 오일러랑 이거 마스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일러라. 베르누이 이퀘이션 되기 때문에 이걸 결국 얻은 사람은 다니엘 베르누이입니다. 그죠? 네. 마지막 파동 중첩원리. 네. 이거 유명한 사진이죠? 물리학자들은 다 아시는 사진. 4차 솔베이 회의인데 가운데 보면 아인슈타인도 있고 퀴리부인도 있고 그 다음에 슈레딩거도 있고 파울리도 있고 하이젠베르크도 있습니다. 거기 맨 오른쪽에 얄쌍하게 잘생긴 친구가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레옹 브릴루앙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책을 썼었는데 주기적 구조에서 파동이 어떻게 전파될까? 뭔가가 피리오딕하게 있으면. 그 책 안에 내용에 보면 2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 파동의 중첩원리가 발견된 건 1753년에 다니엘 베르누이가 했다. 학과장님 점수를 많이 쫓아오신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그 두 번째 페이지까지 풀고 나니까 나 8점 맞은 것 같아 하시는 분. 혹시 7점은 있으십니까? 학과장님, 앞 페이지에서 3점 못 하셨어요? 아, 6점 있으세요? 여기가 되게 어려웠나 보네요. 그죠? 예, 수학자인데 역학이니까 어렵죠. 그죠? 네. 네. 베르누이 일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고요. 수학도 다 잘했던 사람들인데 역학도 다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걸 기계공학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줘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베르누이가 잠깐 만나기로 했고 조금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제 아까 있던 그림들에서 니콜라스만 별로 컨트리뷰션이 없어서 빼고 그 대신 또 니콜라스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의 자식처럼 또 케어해줬던 요한 베르누이 제자였죠.
그리고 다니엘 베르니아가 아주 친한 친구였고. 그래서 업적들 요약해보면 아까 있는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 베르니 패밀리들은 자기가 수학을 하면서 자기가 역학을 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는 간극이라는 게 없어요. 네, 자기가 그걸 두 개 다 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간극이 가장 작았던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그냥 증거로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일러는 잠깐 등장하신 분이지만 너무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네, 베르니 패밀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일러를 짧게 얘기하면 굉장히 죄송하지만 오늘은 굉장히 죄송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각각 한쪽 눈을 실명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니콜라이프스라는 사람이 이제 대피를 해주죠. 오일러는 불러주고 이제 그래서 논문을 그 다음부터 눈을 감고도 엄청나게 많이 썼고 또 오일러가 사실 행성 운동에 관한 아주 기념비적인 논문은 두 눈을 다 잃어버렸을 때 썼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오일러는 두 눈을 감고 우주를 보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항상 이 그림으로 나와요. 그래서 다들 묘령의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남자고요. 네, 오일러 옆에서 필사해주던 사람입니다. 오일러 잠깐 나왔으니까 오일러도 그럼 역학하고 관계 있었고 그 사람도 간극이 없었던 사람일까요? 예, 오일러가 쓴 책입니다. 예, Analytical Mechanics에 관한 부분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컨트리뷰션을 했기 때문에 베르니 패밀리뿐만 아니라 오일러도 수학과 역학이 다 안에 내재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오일러에 나왔으니까 수학 얘기할 텐데 수학자들이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2007년에 오일러 탄생 300주년 그때 구글 페이지입니다. 이거 지금 검색해서 한 거 아니고요. 제가 그날 발견하고 얼른 캡처한 겁니다. 나름 의미 있습니다. 네, 거기서 오일러가 만들었던 아름다운 공식들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왔던 다섯 가지 숫자들 제가 평생 본 영화가 없어가지고 제 아내가 결혼 초기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영화를 안 보니까 근데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예,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는 영화인데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좋아할 영화 같은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이 아름다운 다섯 가지 숫자가 이렇게 조합이 돼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오일러가 했던 수학이죠. 예, 오일러가 수학 좀 잘했는데 계산도 잘했어요. 그래서 우회수 정수론 하시는 분들 잘 알 텐데 상대방의 약수의 합이 나와 같을 때 예, 284하고 220 같은 게 이제 예를 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기원 전에 찾아졌던 거고 그 이후에 페르마가 1636년에 나 저거 말고 친한 애들 하나 더 찾았어 해가지고 이제 리포트합니다. 얘하고 친하대요. 그러고 나서 2년 있다가 데카르트도 이제 나도 하나 찾았어 900만하고 940만하고 되게 친하대. 그러니까 오일러도 자기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찾았죠. 나는 58개 더 찾았어 해가지고 이제 페이퍼를 합니다. 계산이 엄청나게 빨랐던 사람이죠, 그죠? 예, 물론 계산으로 뛰어난 수학자가 아니고 대단한 수학자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의 윌리안 더넴 교수님이 오일러에 대한 찬사 강연을 인터넷에 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관심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일러에 대해서 평가를 프로베니우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침 프로베니우스 태결 정리를 다음 주에 가르쳐야 되는데 하여튼간 프로베니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일러는 완벽한 천재이기 위해서 한 가지가 결여되는데 그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다. 예,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괴팍하고 이상한 천재가 아니라 오일러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 다음에 따뜻한 천재였다라는 게 좀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오일러를 쭉 생각하면서 아 내가 생각할 때 재능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은 어렵게 하는 걸 쉽게 하는 게 재능이었고 천재는 불가능한 거 예, 우회수 58개 찾는 거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그걸로 오일러의 천재성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일러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파트 1을 서머리 하겠습니다. 베르니 패밀리, 그 다음에 오일러, 다들 공학에 있어서 중요한 4대 역학, 그리고 역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머리를 해볼까요? 역학과 수학 사이에 간극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 혼자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최소시간 강화 문제는 역학 문제죠. 근데 그거 푸는데 수학적인 방법론 아예 만들어서 풀었죠. 그죠? 예, 수학자들이 하시는 거. 만드시면서 뭔가를 하시는 거. 다시 말하면 한 사람 안에 수학과 과학이 같이 있었고 그게 아마 수리과학과의 이름 내지는 수리과학자라는 단어하고 굉장히 잘 맞는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남고, 그 다음에 학문이 엄청나게 세분화돼서, 예, 수학과 안에서도 수학 분야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간극이 생기기 시작했죠. 본의 아니게. 예, 본의 아니게 간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던 게 뭐냐면 협업입니다. 근데 협업의 초기 형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한 것이 나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쓰는 형태의 협업이었어요. 같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협업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민콤프스키가 만든 놀이터에서 놀았던 거. 예, 그것이 이제 하나의 형태의 협업이었죠. 그래서 스페이스 타임을 연구했던 거.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연구했던 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런 거죠. 제가 이 한글 제목 진이라고 이거 이 자료 처음 만들 때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었는데, 네,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네, 폴 디기락이라는 물리학자가 이번에 뭘 먼저 제안했어요. 아까는 민콥스키가 먼저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아인슈타인이 와서 거기서 막 자유롭게 놀았거든요. 이번엔 폴 디락이 수학자들이 볼 때는 좀 불편한 무언가를 탁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점에서 무한대의 값을 가지고 근데 적분하면 에너지는 1이 되고 나머지 전부 0이 되는 그런 함수. 왜냐면 파티클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파티클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뭔가 실존하기는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델타 함수로 묘연해가지고 그걸 디렉 델타 함수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아주 연구를 잘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죠. 물리학상을 1933년에.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하지만 수학자들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소 무리한 발상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하지만 물리적인 통찰력이나 직관은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분이 잘 아실만한 로랑 슈바르츠라는 분이 필즈 메달을 받는데 디락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했던 수학자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일로 예, 필즈상을 받습니다. 예, 초함수론이죠. Distributions, Generalized Function Theory를 가지고 이제 로랑 슈바르츠가 이제 그걸 담아버립니다. 예, 디락이 있었던 불편한 공간을 이제 담아버려가지고 그걸 하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노벨 페이지에 가보고 필즈 페이지에 갔을 때 컨트리뷰션에 그렇게 써있어요. 디락에 의해서 모티베이트된 그 한 점에서의 델타 함수. 고구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함수 이론을 만들면서 이제 슈바르츠. 이제 이러한 식으로 어떤 이미지네이션에 의해서 수학자들이 리고를 더하거나 아니면 수학자들이 이게 쓰일 줄은 몰랐는데 물리학자들이 와가지고 쓰고 공학자들이 쓰고 이제 이러한 형태로 보이진 않지만 눈으로 보이진 않는 형태의 이제 협업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과 역학이 예,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안에서 가까워질 수 있고 여러분이 탁과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연구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근데 되게 편하지 않으세요? 틀려도 전혀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죠? 네, 여기 이제 리스트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제목을 붙이실 수 있겠어요? 참고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네, 네. 제목을 맞춘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국 왕립학회장? 영국 왕립학회장 리스트. 학회 회장. 학회 회장. 네, 프레지던트. 네, 체어. 루카시안 교수가 루카시안 교수가 뭐죠? 캠브리지 대학 학회. 네. 루카스. 석좌 교수. 네, 무슨 과죠? 물리과. 아니, 아니 캠브리지 대학 무슨 과에?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공학자 내지는 또 수학에 관심 있는 수학 교사들한테도 여러 번 제 연구의 초기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는데 처음 답이 나왔습니다. 물리학과 학생. 네. 정답입니다. 그리고 김재균 교수님 상당히 비슷하게, 예, 영국 사람들 맞습니다. 전부 영국 사람입니다. 50점 드리겠습니다. 네. 보면은 아시는 이름이 이제 뉴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어리, 역학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할 텐데, 스트레스 펑션의 그 에어리인데, 나비우스톡스의 그 스톡스랑 같은 스톡스고요. 조금 전에 있었던 폴 디렉도 잠깐 역임했었고요. 스티븐 호킹도 잠깐 이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 잘 맞추셨고, 캠브리지 대학 수학과의 석좌 교수입니다. 루카시안 석좌 교수의 리스트입니다. 이걸 왜 냈을까요, 제가? 예, 제가 하는 필드에 처음으로 이 필드를 만드신 분이 10년 동안 루카시안 척사 교수를 했었던 제임스 라이트 힐 썰, 예, 경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학문 분야가 있는데 뭐냐면 에어로 어쿠스틱스예요. 쉬워요. 에어로 다이나믹스 플러스 어쿠스틱스예요. 에어로 다이나믹스는 공기의 흐름과 힘에 대한 학문입니다.
공기역학 내지는 압축성 유체역학이라고 부릅니다. 음향학, 여태까지 얘기하고 제가 관심 있는 파동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이 커플되어 있을 때 어떤 식의 현상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복잡한 걸 다루게 되는데 제가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네, 그 분야를 수학과 석좌 교수께서 이제 개척을 하셨습니다. 이 한 장에 파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다 담아봤습니다. 여러분은 파동의 현상 중에서 아는 거 뭐 있어요? 회절. 네, 회절. 간섭. 공 되세요? 예. 네, 보면은 반사 같은 거 잘 아시죠? 그죠? 예. 네, 직진, 반사 이런 것도 있고 산란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연구하는 에어로 어쿠스틱스 분야를 그냥 한 장으로 이제 요약한 거예요. 물체가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뒤에 볼텍스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스트릿이 생기는 걸 폰카멜 볼텍스라고 부르는데 바람이 불어서 여기에 어떤 주기적인 맥동이 생기면 걔는 퍼터베이션을 만들어가지고 프로파게이션을 시켜서 이어드럼을 치면 그게 우리한테 들리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리의 생성에 관한 거죠. 제너레이션입니다. 제너레이션 된 파는 잘 전달합니다. 전파됩니다. 그 방사라는 걸 프로파게이션 전파라고도 얘기하지만 방사라는 걸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레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방사가 들어있죠. 방사를 해서 잘 갔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업스터클이 있어요. 가립니다. 가리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너무나 잘하는 리플렉션, 반사가 일어납니다. 표면이 우둘두둘하고 굉장히 서피스의 러프니스가 심할 때 굉장히 난반사가 일어나면서 산란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걸 스케터링이라고 합니다. 자, 바람이 불면서 주변에 있는 매질이 균일하지 않고 비균일해졌어요. 넌 유니폼해졌어요. 그러면 웨이브가 직진을 못하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 미디엄이 체인지가 생기면 굽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굴절이라고 하고 리플렉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보면 되죠. 그림자에 해당되는 부분, 파가 가야 되는데 막고 있어서 못 가는 그 뒷 너머에 있는 부분, 그림자에서도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이 저 문 밖에 나가가지고 벽 뒤에 있어도 제가 얘기하는 소리 들릴걸요? 왜냐하면 회절 때문에. 그래서 going behind wave, 그걸 우리가 회절이라고 합니다. diffraction. 그래서 이 안에 파동이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슬라이드들이, 그러니까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 저는 이런 연구들을 합니다. 제가 하는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학문 분야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분이 카이스트에 오셨었어요. 그것도 수리과학과에 오셨었어요. 잘 아시죠? 그죠? 예. 네. 교수님들 아실 겁니다. 2012년에 오셔가지고 컬러킹 하셨던 피에르 루이스 리옹입니다. 그런데 이분 아버지도 리옹이거든요. 당연하겠죠? 네. 자크 리옹입니다. 자크 리옹이 카이스트에 두 번 오셨습니다. 그 중에 한 번 항공과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2001년 5월에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돌아가기 전에 98년인가 99년에 오셔가지고 프랑스 항공기를 팔러 오셨어요. 아, 잠깐 이거 녹화되면 안 된다. 우리 교수님들은 그렇게 농담도 하시는데 하여튼 수학자신데 예, 에어로다이나믹스하고 어쿠스틱스 관련된 일들을 하시면서 프랑스에서 그때도 만들고 있는 파이터에 대해서 소개도 하시고 또 수학적인 강연도 하셨는데 그분 아버지도 오셨었고 이제 아들도 한데 이분은 이제 필드 메달 받으셨죠. 근데 그분이 얘기하면서 앞으로 챌린징한 필드, 수학이 가야 되는 챌린징한 필드 중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 블러드 플로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분이 어쨌건 여기 잘 안 보이는 걸 제가 옮겨 적은 건데 거기 보면 에어로 어쿠스틱스라는 분야가 굉장히 수학적으로 챌린징한 분야다. 우리가 뛰어들어야 그거에 발전을 일으키는데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도움도 들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했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 재밌는 수학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분 아버지 자크 리옹스의 지도 교수님이 누구냐면 아까 전에 필즈상 받았던 로랑 슈바르츠입니다. 예, 그분의 아들의 그러니까 그분의 제자의 이제 아들입니다. 저는요 그때 여기 와서 못 들었어요. 저 컬러킴을. 그래서 제가 지금 비슷해 보이는데. 저건 맞습니다. 아, 학과장님 그렇다고 하십니다. 예, 저는 아쉽게 못 와서 예, 영상을 봤습니다. 여기서 녹화하셨던 영상을 봤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이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강연하는 플리너리 톡을 어떤 학회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거랑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 보다. 계속 반복하신 거 보니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음향에 수학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책 누가 썼을까요? 불행히 영어가 아니어가지고 네. 제목 제일 크니까 혹시 제목은 아시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사운드입니다. 네, 제목이 대가들은 원래 이렇게 제목을 짧게 짓나 봐요. 더 사운드 해가지고 이거 누가 썼을까요? 네, 힌트 하나 드릴게요. 네, 이거 바젤 대학에 제출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일러가 쓴 두 번째 논문입니다. 오일러가 그 평생에 썼던 두 번째 논문이고 바젤 대학에 제출했는데 오해가 하나 있어요. 이거 이름이 디서테이션 뭐 이렇게 써져가지고 저거를 많이들 오일러의 박사학위 논문은 음향 논문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일러는 박사학위 없잖아요, 그죠? 예, 오일러는 석사인가요, 그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네. 하여튼간. 예, 다 박사학위 한적 없고요. 이거 왜 썼냐면요. 바젤 대학 교수 임용되려고, 예, 임용 논문으로 된 거예요. 무슨 과? 물리과. 그래서 더 사운드. 예. 됐을까요? 예, 안 됐죠. 예. 오히려 이거 내고도, 예,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논문 영어로 번역된 거 다 봤거든요. 너무 얇아요. 조금 더 성의를 들였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얇아요. 되게 재밌게도 이 논문이 사운드에 관한 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제가 너무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때 이 문제 봤을 텐데 지구 있죠? 지구의 정 가운데 핵을 놓고 이제 거기가 뜨겁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부터 저쪽까지 이렇게 터널을 뚫었을 때 이쪽에서 공 떨어뜨리면 이게 안,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잖아요, 그죠? 그 문제 유명하죠, 그죠? 그 오실레이션 프리퀀시 어떻게 되나 그 적분해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맨 마지막에 이 논문의 끝에 뜬금없이 우리가 터널을 파면 그게 지구 안에서 이렇게 프리퀀시를 가지고 진동을 할 텐데 뭐 그 진동수가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채점하는 사람들이 심사하는 사람들이 얘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는 부분들이 논문에 조금 있습니다. 어쨌건 오일러가 연구했던 거 음향이고요. 사운드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네. 라이트힐, 루카시안 석좌 교수님. 그 다음에 피에르 루이스 디옹이 강조했던 에어로 쿠스틱스, 그 다음에 오일러가 했던 것들 다 제가 하고 있는 음향 그리고 파동 분야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 오시면 홈페이지에 오시면 예, 홈 슬라이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파동을 보고 있고요. 수학과 연계하려고 하고 있고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연구 키워드입니다.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있고요. 박사과정 3명, 석사과정 4명 있는데 그 이 두 친구는 쌍둥이 아니지만 하여튼간 둘이 지금 인턴으로 있습니다. 학부생들이. 구성 비율은 8명이 기계과고 1명이 수학과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1명 프로세스하고 있는 포닥이 있는데 수학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비율을 8대 2 정도로 기계공학과 수학을 맞춰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거 그냥 한 페이지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거 음향 블랙홀입니다. 두 번째 하고 있는 거 메타물질인데 광학이나 전자기 메타물질은 많이 했죠. 그죠? 예, 그 다음부터 1, 2년부터 음향 메타물질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음향 메타물질에다가 예, 미디엄 컨벡션, 그 바람이 불어서 유체역하고 커플되는 거 그때 메타물질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측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름 붙여서 하고 있는 건 에어로 어쿠스틱 메타물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다 정지 매질에 대해서 음향 메타물질을 보고 있었다면 저희 이제 움직이는 매질로 이제 확대하는 이론들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물질은 뭐 음의 질량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음의 질량을 가질 수 있거든요. 밀었는데 날 밀어요. 가속도가 그렇게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면 좀 혁신적인 흡음재나 아니면 방음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소음으로부터 좀 덜 고생스러울까라는 것들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할 때 예, 음향자 결정 구조라고 해서 포노닉 크리스탈에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는 아주 작은 곤충 하나가 눈도 안 보이고 냄새도 못 맡고 하는데 뭔가 판단을 해내요. 예, 뭔가를 알아내요. 그 알아내는 메커니즘을 지금 밝혀내기 위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굉장히 얘가 민감한 센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영감을 얻은 초민감 센서를 개발하는 것 쪽에 관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의 연구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연구를 이제부터는 그냥 패스트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쫓아오십시오. 저 연구하는 것 중에서 지금 외부에 이야기하고 있는 앞에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거 말고 주로 얘기하는 것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예전에 했던 거고 그 다음은 요 두 가지에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Z라는 글자를 보면 뭐가 제일 수학적으로 와닿으세요? 복수평면, 네, 복수수, 네, 맞습니다. 네. 허수부가 0이 아닌 무언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실수를 다룰 때보다 뭐가 좋을까? 뭐 간단한 아이디어로 어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M을 보면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저 참 궁금했어요. 수학자들은 대문자 M을 보면 뭐가 제일 매니폴드.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M자를 보면 마크 넘버라고 아시죠? 예. 네. 바람이 이동하는 속도, 유속을 소리가 이동하는 속도, 음속으로 나눈 걸 마크 넘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속이라는 건 마크 넘버가 1보다 커지는 걸 음속이라고, 그러니까 초음속이라고 하는데 저는 마하수 마크 넘버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모든 연구가 M이 제로일 때, 바람이 불지 않을 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M이 제로가 아닌 경우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카파를 보시면 뭐가 제일 수학적으로 떠오르세요? 네? 공감한 부분이 좀 생기네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이전까지 사람들이 음향 블랙홀을 쉽게 말하면 커버처 제로에서 보고 있었어요. 네, 스트레이트한 플랫 서피스에서 보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 음향 블랙홀이라는 개념을 커빌리니언 스페이스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버처가 넌지로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은 플루이드에서의 파동, 메타물질, 메타는 비언드라는 뜻이고요. 물질을 넘어서는 물질이기 때문에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보통 얘기합니다.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물성이 아닌 자연계의 물질이 전혀 보이지 못하는 물성을 갖게 하는 물질을 만드는 것을 메타물질 연구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참 임미경 선생님 너무 잘 아실 텐데 제가. 그 다음에는 그냥 고체 내 파동도 따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각각 이것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칠까요? 아니면 음향 투명망토가 바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잠깐 보여드리고 마칠까요?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3분 정도 더 쓰는 걸로 하고 망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이 사람이 이 문제 풀었죠? 이 사람 지도 교수님이 린데만이에요. 예. 그리고 요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 사진? 예, 맞습니다. 교수님 어디서 보셨죠? 이거, 약 10년 전 수리화학과 홈페이지 들어오면 배너로 있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캡처해놓고 레퍼런스도 없이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왜 썼냐면 요 부분만 잠깐 얘기하죠.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구가요? 예, 이가 초월수라는 거 처음 증명한 사람입니다. 예, 허밋입니다. 그 사람 제자가 뽀앙카레인데 이 사람이 1892년에 아까 이 책에 해당되는 문제 처음 풀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해서 근사해 풀었어요. 요 사람 예, 파이가 초월수라는 거 처음 증명한 사람입니다. 예, 린데만이고요. 이 사람이 아까 아르놀드 존보펠트죠. 4년 후에 1896년에 이 문제 완벽하게 풀었습니다. 이거 당연히 1년 전에 어딘가 냈었겠죠. 그죠? 예, 이거 가지고 대학 교수 됐습니다. 괴팅겐 대학교에. 그런데 무급 강사. 아, 이걸 풀고 무급 강사라니. 저는 유급인데 참 더 대단하신 일을 해놓고 무급이셨다니 참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출판되고 나서 1년 뒤에 1897년에 뽀앙거래가 이전에 썼던 평강과 해절에 관하여라는 논문에 세컨 파트 2를 딱 내면서 당연히 1년 전에 출판된 이 논문을 언급합니다. 불어로 써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예, A very important work. 진짜 중요한 일을 했다. 존버펠트가. 인정을 해주는 되게 멋있는 수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An extremely ingenious method를 썼다. 참 기발한 방법을 썼다라고 이론 물리학자가 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것에 이어지는 시리즈가 이제 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스킵하기로 하고 해리포터가 투명망토를 입고 있는데
바람이 붑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제 이런 겁니다. 예. 당연히 이건 전자기적 투명망토라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쿠스틱 버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제가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예, 펜드리라고 알고 있고, 펜드리가 이와 같은 디페어몰피즘, 미분 동형 사상이랑 그 다음에 좌표 변환에 의해 가지고 이런 투명망토 연구를 하고 있었었는데, 사실 많이 왜곡돼 있습니다. 수학자분들이 보시기엔 불편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고, 또 그레이엄 밀튼 교수님 유타대학에서 오셔가지고 자주 계신데 그분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우리 실제로 그 디벨롭된 거 아닙니다. 2006년에 이거 사실 원래 아이디어는 3년 전부터도 있었고요. 수학자들 썼었어요. 그린리프하고 라사스하고 울만이 그 유명한 칼데론 문제 풀면서 있었던 것에서 오리진하고 있고요. 사실 더 옛날에는 러시아 물리학자 돌린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펜드리의 공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싶지 하지 않은 분위기가 있고요. 광학에서 있었으니까 음향학으로 확대할 수 있겠죠. 2D에서는 완전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투명하게 만들려니까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비등방성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워터릴 프로퍼티는 그냥 어디나 로지. 얘가 X방향의 질량은 어떻게 되고 Y방향의 밀도는 어떻게 되고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비등방성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멀티레이어드 스트럭처로. 그리고 이 과정에서 PDE에서 한 분야인 허머지나이제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균질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유효매질을 추출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실린더가 있으면 스케터링을 일으켜가지고 발각이 돼야 되는데 잠수함이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소나를 쐈어요. 그럼 막 이렇게 난리가 일어나가지고 딱 캐치를 해야 되는데 잠수함에다 지금 저걸 씌우면 소나를 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투명 잠수함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저희가 시뮬레이션 했던 거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람이 안 불 때는 완벽한 클럭이었어요. 근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발각돼요. 이게 저희들이 모티베이션이에요. 바람이 아무리 적게 불어도 얘가 드디어 발견되기 시작해요. 야, 이거 그러면은 M이 0이 아닌 경우를 확대해야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바람이 불어도 은폐시킬 수 있는 메타물질을 만들까? 이것이 저희들의 골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M이 0이 아닌 데서 하자. 그래서 기존의 프레임은 전부 다 M이 0이었는데 이제 M이 0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하고, 이전 사람들은 잘 어려우시죠? 이건 그죠? 예, 인비시드 플로우, 이로테이셔널 플로우의 인컴프레서블 영역에서 보고 있는데, 인컴프레서블은 좀 익숙하시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유체가 압축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비압축성으로 가정하냐. 그리고 주변에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전에 있던 미분 연산자에는 바람이 그냥 균일하게 부는 것처럼, 물체가 있는데 왜곡되는 게 전혀 없는 것처럼 그냥 오퍼레이터를 밖에 깔았어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압축성 고려해야 되고 비균일 유동 고려해야 된다 해가지고 새로 모델을 만든 게 이 모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편미분 방정식을 풀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이 방정식을 만들고 나서 우변을 쳐다봤어요. 깝깝합니다. 이렇게 길어요. 근데 우변을 오래 쳐다보면은 조금 뭐가 보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바른 도전일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추상적인 작업을 하시면서 혹시 그 추상성 안에 물리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 물리적인 의미를 조금 찾아가면서, 예, 굉장히 앱스트루드한 개념을 좀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개념으로 좀 바꾸는 작업들을 같이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이냐? 오른쪽에 있는 이 S1부터 S4에 해당되는 이 긴 항들이요. 제가 S1부터 S4까지 지금 구분을 한 겁니다. 원래 이렇게 많은 항들이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S1에 묶인 항들은 만약에 물체 주위, 투명망토 주위를 흐르는 유속이 유니폼하다고, 에브리웨어 유니폼하다고 가정하면 절대로 생기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 속도가 변하고 압력 구배가 속도 구배가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non-uniform에 의한 항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전 모델에서 uniform flow를 가정하면 저에 의한 contribution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누락시키겠구나 라는 것들, 이만큼 누적된다, 이만큼 못 본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S2부터 S4까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항들은요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유체를 비압축성으로 가정해가지고 rho가 시간에 대한 미분이 0이다 혹은 velocity의 divergence가 0이다 그 필드로 생각을 해버리게 되잖아요. 이 모든 부분이 다 0이 돼버립니다. 이전의 연구를 이렇게 비압축성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압축성으로 이걸 연구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압축성에 관한 부분인데 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안에 S2, S3, S4 중에서도 세 번째 항 S3는 뭐냐면
주변의 유동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달라지고 밀도도 달라져가지고 군데군데 국소적으로 이제 음속이 달라집니다. 예, 소리가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340m per sec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에 매질이 달라지고 굉장히 댄스해지거나 뭐 물이 생기거나 이러면 전달되는 속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 오브 사운드가 더 이상 컨스텐트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음속이 상수가 아닌 것에 의해서 발생되는 왜곡. 걔가 뭘 만들어내냐면 투명 잠수함을 발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요? 원래는 소스가 없었잖아요. 그죠? 소스가 없었는데 마치 우변에 소스가 있는 것처럼 지금 얘가 행동을 하니까. 투명 잠수함이 마치 조용히 가고 있는데 이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음속의 변화에 의해서 마치 뿅뿅뿅 소리를 내면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지막, 댄스드 그레디언트. 비압축성 유동에서는 밀도라는 게 어디나 everywhere 같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취하면 0입니다. 근데 압축성을 가정하게 되면은 밀도가 9배가 생겨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쳐도 해도 그게 이제 넌지로가 됩니다.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컨트리뷰션들만 전부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물리적인 의미를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그냥 강조하고 싶고, 그렇게 풀면 예전 모델보다 잘 맞고 마하수가 증가할수록 얼마나 우리가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며, 마치 투명 잠수함 표면에는 소스가 없었지만 수명 잠수함 표면에 마치 이런 소스가 있는 것과 같은 문제를 풀고 있다. 그래서 투명망토가 발각이 되는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소스 개념으로 다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전에 있던 투명망토들이 다 실패하는지 수학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음속이, 아니 그러니까 웨이브 넘버랑 그다음에 마하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속도 법칙이라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속도에 거의 1승에 비례할 때는 non-uniform한 그 absolute value에 의해서 소스가 더 많이 생기고, 그거는 헥사폴 타입, 육극원 타입이고요. 예, 나비처럼. 그 다음에 쿼드로폴 타입으로 극이 4개일 때는 마크 넘버의 제곱에 비례하는 건데, 그건 마하수가 0.2 미만의 좀 낮은 마하수일 때,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지 않을 때.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기 시작하면 쿼드로폴, 극이 4극이 아니라 이제 2극에 해당되는 게 다이폴로 위아래로 굉장히 심하게 오실레이션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퀴벌런 소스가, 그것도 마의 3승에 비례하는 형태로 굉장히 이 주변의 음장을 퍼터브 시키고 뭔가 지가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속도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걔를 은폐시킬 수 있을까 라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이죠. 북한에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스텔스 기온도. 네네. 이거,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거 지금 뉴 스텔스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 네. 응용이 딱 그 부분입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서머리 1. 예. 가장 간극이 작았던 사람들 좀 기억나시죠? 그죠? 몇 명 있었죠? 그죠? BC들. EC도 한 명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노력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저는 그냥 오늘 역사 속에 있는 증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이 사실 이랬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그, 어느 대학에서 보다가 이렇게 학과 리스트가 이렇게 있길래 그냥 딱 보는데, 이 강연을 앞두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캡처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알파벳 순이에요. 알파벳 순으로 노리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그리고 저도 이제 머터리얼 만들고 있는데, 메타물질 만들고 있는데, 인비트윈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기여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러셨길 바라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